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나도 없네. 그러게요. 일요일이라 그런가? 일요일이라고 모두 문 닫으면 우리처럼 맞벌이 부부는 집을 어떻게 구하지? 맞아요. 토요일에 출근할 때도 많은데. 어? 저기 문 연 중개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빨리 가봐요. 계세요? 어서 오세요. 이 골목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은데 여기만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동네 중개업 친목회에 가입한 업소는 휴일엔 문을 모두 닫아요. 왜요? 휴일에 모두 문을 닫으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고 손님도 뺏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은 왜 문을 여셨어요? 저희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중개업소가 눈치를 줘서 휴일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자들이 영업시간을 서로 짜고 정하는 것도 담합 아닌가요? 맞아. 가격만 서로 짜는 것만이 담합이 아니야. 이렇게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 시간이나 내용을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도 담합이지. 아, 그래요? 공정위에 신고해야겠네요. 네. 중개업소들이 담합을 하는 바람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